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 영상은 한국인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간단한 짧은 영상입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의 베트남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한국어를 요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베트남에 우리 현지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다고 취업을 그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영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친구에게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다가 지금 아직 대학 졸업을 안 했는데 대학 졸업반인데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뭐 등하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많은 경우 베트남 학생들이 물론 차가 있는 경우는 차를 타고 다니겠죠. 차를 타고 다니거나 차가 없는 경우 버스를 타는 경우도 있는데 베트남의 수업 시간이 되게 일찍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7시 정도에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아마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날씨 때문에 베트남은 또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토바이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차가 있는 친구, 차를 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토바이를 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토바이가 뭔지 모르고 그 동남아에 가면 많이 있는 3륜차 오토바이 같은 약간 그렇게 생긴 그런 건 줄 알고 사진을 보내줬더니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베트남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사진입니다. 사진이 좀 작지만 그래도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 사진을 그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러면은 비 올 때는 어떻게 오토바이로 등하교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비옷을 입은 채로 베트남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보면 이제 오토바이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대학생들의 등하교에 사용되는 교통수단이다. 이러한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고 또 베트남에서는 대학교 수업을 되게 일찍 시작하는 대학교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더운 날씨 때문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베트남에서도 이제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직들은 굉장히 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나라가 약간 학구적인 부분이 있어서 학구적인 부분이 있는 나라도 있고 학구적인 부분이 없는 나라도 있죠. 예전에 저 듣기로는 저 브라질인가 어딘가 거기서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1990년대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갖고 국가에서 그 의과대학을 가겠다고 하면은 뭐 무조건 무료로 학비를 대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학구열이 높고 학구열이 낮은 나라가 다 있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느 정도 학구열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문화와 교육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고자 같이 그리고 공유를 하고자 우리 한국인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책사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